늑대 프렌즈는 배가 고파요. 아,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슬프다. 늑대 프렌즈는 배가 고파요. 예전에 호접이를 호접이가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였습니다. 그 어디다가 좀 맡겨놨는데 며칠 내 기억날 거야. 한 보름인가 그 산책 훈련 시킨다 맡겨놨는데 호섭이가 항상 식사를 할 때는 혼자 하거든. 왜냐면 이제 자유급식을 하면 얘가 한없이 먹으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얘가 다른 애들 먹는 거를 이렇게 철장 안에 갇혀가지고 그때만 이제 그 갇혀 있는 거야 못 먹게. 너무 서글프게 보더래. 호섭이가 항상 배고파한데 생식을 한 다음에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원없이 먹여. 예, 생식이 좋은 게 기존보다 양을 거의 3배를 가까이 해도. 아, 나 이거 있었네. 아, 나 이거 있었잖아. 생식이 좋은 거는 이제 포만감이 되게 급격히 늘어나잖아 갑자기. 그러면서 이제 지방은 또 지방대로 또 안 찌고 해서 나 원없이 하루에 두 끼 먹이는 게 제일 좋아. 맨날 배고프대. 배고파한데 배고파해서 맨날 눈빛이 슬프대.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가슴 아프더라. 자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침낭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. 자 하나 씹어주고 운명의 순간이다. 쳐다보지 않겠어. 쳐다보지 않겠어. 오!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? 아, 나 위치가 여기 또 있을 수가 있네. 빨리 수리하자. 빨리 수리하자. 이거 내 것도 존망이다. 야, 침낭이 바로 눈앞에 원래 뒤에 있어가지고 또 실수했네. 바느질 스킬이 좀 낮아서 차원이 없습니다. 침낭 이제 구했고요. 이제 침낭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. 이제 말릴 걸 말리고 활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늘 그랬듯이 단풍나무가 지금 한 개지. 그리고 주장나무 몇 개야? 5개. 5개면 355. 13발을 만들 수 있지. 자, 가죽 두 개를 일단 말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늘 하던 위치가 있어. 내 하던 위치가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만 만들면 되겠지. 자 물을 만들어주는데 나무가 없나? 나무 있네. 나무 많네. 15개나 있네. 좋아. 여기서 물을 만드는 거야. 355인데 15. 뭔 소리야? 지금 밀실 떴다고? 세이프 존이 뭔지는 나도 몰라. 나도 업데이트 때 생긴 거야. 밀실 공포증 설마. 야 침낭을 얻자마자 밀실 공포증을 선물로 나한테 준다고? 세상 어떤 개발자도 그딴 개짓은 안 해. 형님 밀실 공포증 위험 떴어요. 확인 좀 해주셔요. 수집 중 어디 가셨어요? 좆댐 좆댐. 아 좆댐 진짜. 아 좆댐 좆댐. 낚시 바늘은 있어도 이런 제길. 아니 사서 고생을 저기서 해야 된다니. 아 이게 웬일이요 이게. 아이 제길. 횃불 들어. 아 횃불을 왜 넣어. 아이 쭈씨 횃불을 왜 넣냐고. 아이 여기다 붙이라고 이 퓨씨. 너무 안일하게 한 그냥 낚싯줄이 없어가지고 낚시를 못해. 그러니까 일부러 밖에 가서 자고 올게. 아 횃불을 붙여야 되는데 횃불을 넣어버렸다 진짜.
아, 초집중해라, 초집중. 홍방장 왜 이러냐. 집중을 해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. 집중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니. 좋아. 저기 일단 늑대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지금 분명히 저 늑대는 퇴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붙어서,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쟤를 넘어서 저 오두막 쪽으로 가서 오두막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침낭을 깔고 난장을 깔고. 어차피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. 제작자,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 저희가 해보겠습니다. 어우, 저 새끼 또 미쳐서 온다. 어우씨, 무서워. 아, 빨리.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? 좋았어, 없어.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는구나.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. 사람이 실수도 하면서, 이 사람이 이제 처음, 원래부터 이제 생존 전문가가 아니냐. 베어 그릴스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실수도 하는 거야. 아, 그래도 해풀은 하나는 큰데, 해풀 하나 만들기 위해서 0.20리터의 기름이 필요한데, 나무야 쉽게 구할 수 있겠지. 기름을 못 구하지. 캠핑하는 느낌으로다가 요 오두막에서 자야 되는데, 일단 오두막에서 자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가 침낭입니다. 두 번째가 석탄과 아니면 또는 엄청난 양의 그 땔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, 그러니까 일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추워져. 50일 기점으로 영하 50도는 밥 먹듯이 오는 거지. 그 안에 50일 안에 수제 옷을 다 만들어야 된다. 지금 옷은 어차피 쓸 수가 없어, 나중엔. 야, 곰이 임마 지금 러시 오면 좋대지. 이제 곰이 이 집안에 숨어있어도 저기 막 들어오는데 패치가 돼가지고. 여기서 석탄을 성냥을 이용하지 말고 횃불을 이용해서 불을 붙입니다. 책으로 하면 80%지. 여기서 하룻밤 보내는데 석탄을 그나마 조금 갖고 와서. 아직도 낚시로 기름을 얻을 수 있나요? 예, 낚시로 기름 얻을 수 있습니다. 동물의 내장으로 낚시줄을 만들 수 있는데, 동물 내장을 늦게 캐는 바람에 지금 활이고 화살이고. 화살은 만들 수 있지, 활을 못 만들지. 곰이 들어와 이제. 그래서 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제 바위를 타는 수밖에 없어. 기본 트렌드는 배가 고파요. 오야. 자, 저 곰이 사람은 안 먹거든.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. 자, 나무에 불을 붙이고. 자, 이거 다 넣습니다. 어차피 하룻밤 자야 되니까. 전나무를 딱 넣는 거야. 그럼 7시간 39분 여기서 이제 물을 존나게 만들어야지. 우리가 이제 물이 없어. 물을 이제 다 썼단 말이야. 자, 물을 7시간이니까 약 5리터 정도 만들어줍니다. 한 번에 뭐 10리터 만들고 싶지만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은 5리터가 최고야. 사람 내장을 먹는다고? 배고프면 뭐든 먹겠지. 아,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막 주인을 먹는다는데. 뭐 배고프면 막 그게 어딨어. 아, 갑자기 생각나. 또 열받는 생각나네. 어떤 예술작가가 그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 벽으로 이제 저기 막 사료를 벽으로 벽지같이 도배를 해놓고 개를 큰 개입니다. 예. 목줄을 매놓은 다음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료를 둔 거야. 그리고 굶어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린 거야. 굶어 죽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거지. 그리고 그 개가 진짜 죽습니다. 뭘 표현하려고 했는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. 그리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. 근데 내가 화가 엄청났었거든, 그거 보고. 뭐 그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뭐. 기사에 나 꽤 되는 기사인데 안 죽었다고? 죽었을걸? 근데 죽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. 매우 허기진. 뭘 먹지? 이거 79%짜리 하나 먹고 나머지는 내구도가 좀 좋으니까 남겨두자. 잘 살아있다고? 리얼? 그럼 내가 들은 건 뭐, 내가 본 뉴스는 뭐여 도대체?
아, 안 죽었어? 그래도 너무했어. 아, 이거 대기가. 아, 나도 어디서 잡지식을 자꾸 하니까 애들한테.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믿지 마, 알았어? 내 말은 안마의자에서 막 비몽사몽할 때 뭐 들은 뉴스도 많아가지고 절대로 믿지 마라. 뭐야, 6시간이나 남았잖아. 야, 그래도 56%야? 건강 상태가? 선생님 혹시나 하는 기호에 말씀드리는데 기사용 녹차 한 잔은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경이 그래도 충신이요. 비상용 녹차를 준비해 놓고 지금 아마 녹차를 먹고 잤으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. 그렇구만. 아, 진정 충신이요. 이 녹차와 커피는 한 개씩 딱 해놓는 게 좋은데. 불이 있을 때 해놓으면 좋지. 자, 6시간이나 남았지만. 아, 그래 6시간 남았으면 물을 존나게 만들자. 더 만들어서 물을 막 흩 뿌리는 거야. 네, 물을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좋잖아. 네, 불이 남아있을 때 그냥 막 끓여버리는 거야. 그리고 이런 데다가 막 뿌리는 거지. 이러면 존나 시원할 거야. 그거 놔두고. 부들개지 많으니까 이제 부들개지를 막 먹는 게, 나중엔 이제 부들개지는 잘 안 먹게 되거든 말입니다. 진짜 비상용으로 아니면 웬만하면 부들개지 잘 안 먹습니다. 다 사냥해서 먹지. 물 만들어 놓을 때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. 성냥이 귀하니까. 아, 가만히 있어봐. 5리터인데 지금 시간 애매하다. 막대 넣어. 어? 1시간 23분이면 물 5리터 못 만들겠습니까? 자, 만들어봐. 괜히 넣었네. 아, 충분히 만들어지고도 남잖아. 좋아, 5리터. 그리고 밥은 일단 먹지 마. 자, 부들개지 구하러 가자. 이거 프레임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된다?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. 이게 업데이트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. 야, 그 많던 부들개지 다 어디 갔니? 그 많던 내 부들개지야. 왜 한 개도 안 보이니? 지금 사냥하려면 시간 좀 더 필요한데? 그 많던 나의 부들개지. 다 먹긴, 여긴 아예 처음 오는데. 야, 뭐 한 개도 없냐, 부들개지가? 원래 저쪽에 많이 있었는데, 여기는 원래 없는 지역인가? 오늘 맑은 날이구만. 돋보기하고 부싯돌만 구하면 당분간 불 걱정은 없을 텐데. 건강상태 56%. 늑대한테 한 방이면 끝나는. 정말 무서운 건강상태지. 이제 파밍의 시간이다. 여기 뭐 문이 어디야 이렇게. 곰이 집을 부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포악할까? 지 손도 아플 텐데. 아무리 그래도 막 이게 나무로 막 만들고 그런 건데. 막 그럴 거 아니야. 아, 이게 모자 갖고 와야겠네. 천이 없어서 갖고 와야겠어. 막 도망쳐서 이제 나무집으로 딱 들어간 거야. 근데 옛날 통나무집 봐. 이런 합판으로 된 게 아니라 막 통나무로 막 지은 막 그런 집이잖아. 외국 막 레버넌트 막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데를 막 뿌시로 들어온다고? 어떤 미친 곰이 자기 아픈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러겠어. 막 도망가는데 이 시벌놈아, 이 개새끼야, 난 널 먹을 거야 하면서 막 쫓아가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, 야, 집으로 들어갔어, 네가 집으로 들어가 하면서 막
팔로 그냥 벽을 빵 쳤는데, 분명히 곰도 그걸 느껴봤을 거야. 어떻게 집 두 채 하나도 없냐. 일본의 유명한 곰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있긴 하다고. 곰도 효도르곰이 있고 이윤석곰이 있겠지. 약골도 있을 거고. 아, 부들개지 처음으로 발견했다. 일본 괴담 중 괴담은 괴담으로 듣고 실제 사건 팩트만 얘기해라. 요즘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사회인데 팩트만 얘기해 임마. 나도 옛날엔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. 그럼 니네 믿겠어? 나도 옛날에 공부 존나 잘했는데 믿겠어? 괴담이지? 생활 속에 괴담이 다 있어. 한때가 없었던 사람은 없어. 근데 얘기가 왜 글로... 팩트. 홍방장은 남자다. 뭐 불알 두 쪽 있다. 좋아. 홍방장은 백내장에 걸렸다? 허리와 목이 분질러졌다. 뭐 이 정도? 터널 증후군. 알려진 팩트 뭐 이런 거잖아. 와, 지금까지 내가 이 세 집, 네 집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 게 없습니다. 나온 게. 봐봐, 나온 게 단 한 개라도 있어? 없잖아. 이거 하나 있다. 캔디바. 이거 하나를 위해서. 와, 이게 다야? 아무리 난이도가 난이도라고 하지만은, 자, 어두워질 때까지 2시간입니다. 2시간일 동안 이쪽 오두막이든 어디든 잠을 자고 갈 겁니다. 지금 내장을 말리고 있기 때문에 내장이 마르는 그 순간 이제 활을 만들 수 있어요. 활 만드는데 거의 6시간이 걸리지. 게임 시간으로. 오늘 활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활 만드는 과정이 또 짜증납니다. 저게 저거 또 말려야 되고 또 화살 또 개별로 또 다 만들어야 되고. 홍방장은 남자고 키 171.99든 170 아니거든? 좀 수정해 해줄래? 나무 위키에 왜 그런 건 안 적혀 있는지 몰라. 171.9에 59kg거든? 팩트 지금 곰은 방장님을 한 방에 아, 한 62kg 됐을 거야. 170 안 되고 170 마, 넘거든? 171.9거든? 인천 성모병원에서 국제 성모병원에서 잰 거거든. 신발 사이즈 275거든. 존나 발 볼이 넓어서 저는. 아,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? 뭔 그런 거에 반올림을 해. 쉐옹이 한 169 정도 될 거다. 그다음 경금이가 166인가 7인가 그거. 요즘 애들이 하도 커가지고 여기가 곰 집이 있는 곳이지. 근데 곰이 지금 출타하셨어? 아니면 지금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. 지난번에 그랬었어.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라고 도망갔단 말이야. 근데 집까지 쫓아와서 날 죽였지. 더러운 놈. 저기가 곰굴이거든. 여기.
아, 프레임 거지 같은 거 봐, 이거. 여기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바탕화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, 누가. 한 번도 귀찮아서 그래 본 적은 없는데. 자박자박 절그럭절그럭. 어, 이게 반합 소리 때문이야. 군대 행군하는 거 생각하면 돼. 반합에 숟가락 넣으면 소리 더 크지? 그래서 숟가락은 항상 어디? 건빵주머니. 건빵주머니 안 나오면 어디다 넣는다? 예, 이름표 옆에다가. 그럼 진짜 이런 소리 나.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. 자, 이제 식량을 일단 부들개질을 먼저 얻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거야. 나 몸무게? 모르겠어.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62-63kg 될 것 같아. 3월달에 어쨌든 59kg였던 건 확실해. 왜냐면 그 거기 약국에 저기 체중계가 있었는데 심심해서 올라가 봤거든. 신발 신고. 난 올라가서 키로수 보고 내가 신발 신고 올라갔던 거 알았다. 그래도 약사가 못 봐서 다행이지. 아까 저기 늑대인 거 어디 갔지? 아, 저쪽 안쪽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안쪽에 또 상주하고 있는 늑대가 한 마리 있지.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활 만들 때까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 목소리 들으면 덩치 좀 있을 것 같다고? 아니야, 개뼈다구요. 날씬해. 말랐다는 느낌 잘 안 들 거야. 날씬한 정도? 왜 시온 같은 경우는 겉에 보면 괜찮은데 벗겨나면 존나 튼튼해지거든. 그런 몸이 또 있더라고. 난 그런 몸도 처음 봤는데. 경금이 같은 애들은 잎이나 벗기나 딱 김병만 딱 그 느낌이고. 이게 키로수가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막 무슨 깡말라 보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, 같이 목욕한 적은 없는데 안마방 가면은 둘 다 그 반주 벗고 꼬추 딸랑대면서 거기 각자 샤워실로 가잖아. 그때 봤는데 배 보니까 답이 없더라. 나도 요즘에 배 들어갔는데. 아, 이제 거의 다 어두워져서. 야, 이거 개체수를 좀 줄인 것 같지? 부들개지가 이렇게 없었나? 전 늑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.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. 172에 88kg? 그건 존나 빼야지 임마. 혈관 막혀 죽어 임마. 그러면 잘 생각해봐. 비율적으로다가 일단 존망이고.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지. 예. 같은 88kg인데도 어떤 사람은 좀 살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듬직해 보이고 이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. 그 체형에 따라서 그게 살쪄 보일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원래 여기 부두개지 많은데? 형, 고추 안마는 그 안마방 아니죠. 청담동에 타이 마사지. 아, 진짜 미친. 커플룸도 있더라. 나야 도대체 뭘로 보면. 단풍나무 85%. 주장나무 다 됐고. 그 다음에 내장만. 야, 내장이 하루에 한 20%씩? 20%니까. 어, 잠깐, 나 고기 있나? 어, 나 고기 언제 먹었지? 고기 어디 갔지? 야, 고기, 나 고기 어디 갔냐? 이상하다, 고기가 있었는데?
자, 일단 이거 찢어. 그러게 부들개지가 지금 없다. 개체수가 확실히 확 줄었어. 실시간으로 쳐다보고 있나 이 새끼. 한국말도 모르면서. 자, 여기서 이걸 먹어줍니다. 이걸 먼저 먹어주고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. 그럼 물을 몇 리터라도 아낄 수 있잖아? 이걸 먹어주면 일단 수면 보너스가 들어가지. 그러면 지금 54%에서 지금 모르긴 몰라 한 78, 9% 정도는 이제 올라갈 거야. 그냥 잤으면 한 60, 한 7, 5, 뭐 아니고 뭐. 하여튼 그냥 잘 때보다는 더 많이 줘. 이제 건강 상태 관리가, 아 근데 피곤하지가 않다? 동이 틀 때까지 10시간이 남았는데? 이러면 애매하지. 이게 진짜 애매하네. 5시간, 아 이러면 지금 허브차를 괜히 먹었지. 아 내가 왜 그랬을까. 네, 허브차 괜히 먹었습니다. 66%인데 그럼 잠을 못 자. 아, 집 앞에 고기가 있다?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어. 니네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한 거야? 내가 그런 거 다 모르겠냐? 지 앞에 다 고기 그거 다 냉동하려고 막 다 그래 놓은 거. 자연 냉장고 아니야. 아, 이건 또 뭐지? 일단 밀실 공포증은 없어졌겠지? 자, 고급 휴식 아직 남았습니다. 고급 휴식 더 할 수 있습니다. 제발 일어나면, 일어나면 눈보라가, 아 눈보라 미치겠네 저것 때문에. 또 3시간 버텨. 71%야 좋아. 눈보라는 끝났어. 자, 이제 항상 배고픈 상태로 다닌다. 이 배고픔 상태를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해. 자, 고급적으로다가 이제 움직여보자. 자, 고급적으로다 여기 다, 어 이거 안 뒤졌네? 자, 고급적으로다가 이거 열어봐. 서라. 자, 고급적으로 엘레강스하게. 자, 손가락 딱 두 개만 딱 넣어서 나 이렇게 손모양부터 딱 이쁘게. 가죽 얼마나 말랐지? 33%. 아, 내장 33%. 내장이 빨리 말라야 되는데. 그러면 사냥꾼의 오두막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냥 가보겠습니다. 집에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? 나가야지.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좀 얻을 거 있으면 얻고, 혹시 모르니까 고기 날 것 한 덩이만 들고 갑니다. 1kg짜리 너무 좀 그러니까, 0.92kg짜리. 예, 늑대 면피용으로. 늑대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. 새끼야, 나쁜 새끼야, 진짜. 거기 가는데 늑대가 딱 한 두 마리 정도? 한 마리는 쉽게 제낄 수 있는데 한 마리는 길목에 지킬 수가 있어. 지금 상황은 무조건 늑대 한 방이야.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방어력이 수제 옷으로 방어력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일반 천 옷으로는 방어가 안 돼 이거. 아무리 빨리 눌러도 이거 랜덤하게 죽어 그냥. 야, 진짜 운빨 존망 게임 진짜. 하스스톤 씨. 뭐 무슨 이거, 그건 현질이라도 할 수 있지. 현질도 못해 이거는. 아, 차라리 이걸 갖다 DLC로 뭘 이렇게 현질을 하게 팔아가지고 뭐 활 좀 빨리 만드는 뭐 아이템을 준다거나. 예?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고? 어 그러네. 프렌즈는 놀아줄 프렌즈가 필요해요. 고기를 두 덩이를 들고 왔어야 되네? 갈 때 한 번, 올 때 한 번. 근데 피할 수 있을 거야. 저게 항상 저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? 근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원래는 이 게임을 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평화롭게 이렇게 걷다가도 갑자기 나타나서 한순간에 죽거든. 단 3초 만에. 3초 만에 살아있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야. 나 진짜 다... 지금 있는 거 다 버리고 말이야. 이런 곳에, 아니 시간이, 나 이상 상상해봤다? 시간이 멈추는 거야. 내가 지금 자는 순간,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을 마치고 자는 그 시간이 1분당
10년씩 되는 거야.